한 대부업체 직원이 차 뒤트렁크 위에 현금을 올려놓고 출발하는 바람에 현금 600만 원이 길거리에 뿌려졌습니다. 지나가던 사람들이 돈을 줍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손형한 기자입니다. 경기도 수원의 한 지하차도입니다. 차들은 서행하고 사람들은 갓길에 떨어진 무언가를 줍고 있습니다. 도로 여기저기에 현금이 뿌려져 있습니다. 오토바이 운전자도 내려서 돈을 챙기고는 그대로 가버립니다. 경찰이 알아본 결과 이 돈의 주인은 대부업체 직원 33살 이모 씨였습니다.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회사 돈 600만 원을 나눠놓은 편지봉투 3개를 차 뒤 트렁크에 올려놓고는 그만 깜빡하고 차를 몰았습니다. 봉투들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돈들이 바람에 날리며 뿌려진 겁니다. 뒤늦게 이 사실을 한 이 씨가 분실 신고를 해 경찰이 회수에 나섰습니다.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. 도로에서 현금을 습득하고 신고하지 않은 분들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 관서에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. 경찰은 오후 들어 많은 시민이 돈을 반납해 500만 원 넘게 회수됐다고 밝혔습니다. SBS 손형안입니다.